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은 총 21개로 이루어진 작품집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5번이 두드러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들은 헝가리 무곡이라 불리지만 원래는 헝가리 무곡이라는 곡이 없었고 여러 작곡가들이 헝가리의 소리와 특색을 담아낸 작품들을 모아서 헝가리 무곡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들은 헝가리 민요와 춤, 그리고 특유의 동양적인 소리와 효과를 통합한 멋진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5번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지만 이후에는 여러 버전이 만들어져 오케스트라나 피아노 솔로로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음악 구성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면서도 열정적인 템포로 시작됩니다. 헝가리 춤의 특유한 리듬과 음악적 주제가 돋보이며 듣는 이에게 활력과 감동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더욱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헝가리적인 특색은 여전히 유지되면서도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빠르고 화려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브람스가 헝가리의 춤을 다양한 기교적인 음악 기법을 활용하여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는 헝가리 무곡 특유의 민속적인 테마와 춤이 풍부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리듬의 다양성, 동양적인 효과, 그리고 브람스의 고전적인 음악적 처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구성은 듣는 이에게 다양한 감정과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며 브람스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